일본을 떠납니다. 이쪽이 저희 호텔 쪽이었고요. 여기가 사거리가 되게 번화합니다. 여기에 대형 아파트, 백화점이죠. 백화점도 잘 하세요. 리스본 5일 동안 잘 놀다 갑니다. 우리 숙소역 근처에 있었던 성 세바스티아오역. 아, 이 지하철역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네요. 이제 우리나라 지하철역 알듯이 아주 이제 훤히 좀 알 수 있는 지하철역입니다. 자, 리스본에서 5일 보내고 이제 저희는 포르투로 가기 위해서 산타 아폴로니오 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이 되어서 도중에 타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어서 산타 아폴로니오 역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기차 탈 때 가장 중요한 전광판이 있습니다. 저희는 12시에 포르토 깜파나로 가는 기차를 탈 예정입니다. 2채라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여기 크지 않고 아주 정갈합니다. 미넨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인이 이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었는데 여기는 그냥 둘 레인밖에 없고 아주 정갈한 포르투의 역입니다. 이제 리스본의 아폴로니오 역에서 포르투에 있는 깜파나하 역으로 이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매번 유럽에서 기차 탈 때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옛날 독일에서 한 30, 40분 독일 기차를 타본 경험이 있어서 정신 놓고 있다가 레인을 좀 놓쳤어요. 1번 라인에 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번 라인에 있다가 그래도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1번 라인으로 가서 기차를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여행 하실 때 유레일 패스를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했을 때 주의할 점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일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예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는 좌석 예약을 해서 괜찮았는데 1등석에 벌써 좌석이 다 꽉 찼어요. 그래서 1등석 표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등석에 앉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1등석에 앉으려면은 좌석 예약을 해야 돼요. 좌석 예약을 해야만이 1등석이 보장되지 그냥 1등석 표를 구입만 했다고 해서 1등석에 앉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 여행시 승객이 많은 구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승객이 많을 경우에는 좌석 예약을 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포르투갈에도 이제 한참
올리브 나무 아니면 포도 나무. 주로 두 종류의 나무가 많이 보이네요. 아, 지금 포르투갈 기차는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는데 지금 뭐 소행 구간인가 봐요. 지금은 좀 흔들리지 않습니다. 꼬이지 않으면 참 여행하면서 편리합니다.
세상 어딜 가나 교통이 안 막히는 데가 없어요. 야, 여기도 도심 길이 좁고 차들은 막